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의 1심 실형 선고에 대해서요, 어제 민주당에서 이런 상반된 목소리가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저였다면 장모가 되기 전에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최소한 권한을 활용한 또는 거기에 응답한 어떤 부정부패도 없게 했을 것이고 또 본인의 권한을 활용해서 어떤 혜택이나 이익을 보지 못하게는 철저히 막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구형대로 실형이 나왔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장모가 75살의 고령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전에 탄소 중심이라고 적힌 마스크는 윤석열 전 총장 참모진이 준비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행사 주최 측에서 제공한 마스크라고 하는데, 그래도 참모진이 또 그것까지도 좀 체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요, 대검찰청이 윤전 총장의 장모의 모해 위증 혐의에 대해서 재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3년에 윤전 총장 장모가 동업자와 민형사 소송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법정에서 윤전 총장의 장모가 거짓 주장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을 당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 모해 위증이라는 게, 글쎄요,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모해 위증이 이게 뭡니까?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위증죄예요. 네. 법정에 나가서 이제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앞에 모해자가 붙어 있는 것은 네.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이게 허위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해 위증죄 같은 거고요.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밖에서 보긴 의아하긴 해요, 보면. 어떤 부분이 가장 그렇습니까? 일단 그 모해 위증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정모 씨 같은 경우 네. 사실은 그 본래 내용이 되는 사안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미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었고 그래서 요 위증죄가 고소가 되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었고 서울고검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다시 확정을 했었는데 극히 이례적으로 대검에서 재기수사 명령하는 경우가 정말 없는데 아주 이례적인 지금 재기수사 명령이 나왔고요. 특히 이 정모 씨 같은 경우는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 장모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고소를 하니까 그게 무고다라고 해서 무고죄로까지 처벌이 확정이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모해 위증이 만약에 이걸 인정한다고 전제를 하면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기존의 무고죄 판결이라든지 이거하고 다 배치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과연 저 대검의 재수사 명령이 얼마만큼 타당성을 가질까?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까지의 어떤 판결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특이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저희 방송 직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은 지 9일 만의 일인데요. 대선 출마 결심까지, 글쎄요. 이 정치 참여와 대선 출마는 또 엄연히 다른 것일 테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감사원장을 하시다가 중간에 나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 좀 있다가 지금 뭐 아버님이 좀 유독하다 해서 서울로 올라온다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치 참여 선언을 만약에 감사원장을 하고 나왔다면은 지금 바로 올해 이제 내년이 대선인데 그 앞두고 정치 선언을 했다고 하는 거는 대선 출마 결심까지 당연히 굳혔다고 봐야지. 이거를 아하. 그냥 나는 대선은 안 나가고 그냥 네, 정치에 물론 내가 그렇죠. 무슨 예. 국회의원 나가고 무슨 광역자치단체 나가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하지만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뭐 출마 선언이나 이런 구체적인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그 시기가 어떨지 아직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